뒤로 빠져. 조용히 하, 조용히 하. 아이고, 소야, 괜찮아? 얼굴 맞았지? 얼굴 맞았지? 됐어요. 가자.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쇼어에서는 파도가 해변 쪽으로 오는 파도기 때문에 내 앞에 보드를 가로로 놓는 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보드를 때리면서 생기는 힘으로 자기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그거였어요. 갑자기 파도가 막 이렇게 말리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이건 진짜 제 실수고 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칠 뻔했는데 보드가 이제 제 얼굴 쪽으로 오는데 얼굴 맞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걸 이렇게 막은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막았는데 보드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어서. 좀 쉬었다 갈래? 바로 가볼래? 들어가 봅시다. 오빠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괜찮아, 떠, 점프. 앞에 봐, 뒤에 보지 말고 앞에, 파도 보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자, 패들 시작해. 앞으로 좀 잡아. 패들 시작해, 뒤에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패들. 오빠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라인업 조금 뒤에 있거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하면 돼. 저 오는 거를 드세요. 넘기고. 올라타세요. 패들 하세요, 패들. 잠깐 잡고 계세요. 돼요. 좋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예, 지금 나가실. 나갈래? 일어나세요. 발 닿아요. 됐어요. 발 닿아요. 예. 발 닿아요 지금. 제가 6년 전에 영화 마지막 신이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인데 실제 파도에 쓸려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발해한다면 있는 공포가 있었는데 약간 더 거센 파도에 살짝 기운을 뺏기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이게 괜찮으세요? 발해한다니까. 시작부터 미션 묵고 하고 먹고 발해한다니까. 좀 호흡을 다시.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애들이 왜 계속 못 나가냐면. 거기 서 있는 데서 계속 깨지는데 폭이 계속 있는 거야. 초반에 막 러쉬를 해야 돼. 그리고 살려가지 말고 나가서 같이 그냥 앉아있자. 저 지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준비. 끝나고 빨리 걸어줘. 빨리.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 패들. 앞에 들어. 그렇지. 다시 앞에 들어. 저는 살면서도 정말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라고 한 것처럼 사람이 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파도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몇 대 맞아보니까 뭐야 아씨 나도 한번 약간 이런 오빠 계속 뭐가 오는데요? 앞으로 가면 돼 이제 이거 그래 이제 파도 안 와 다 지나갔어 그래요? 그렇지. 조연이 들어왔네. 저요? 와. 그냥 예. 들어오세요.
비에 온다, 비에 온다. 유한아, 그래 저거 봐. 침착하자. 뭐 침착하자. 끝까지 이런 속이 넘겨지면 정말 경고방도 하지 말자. 그걸 느끼면서 이걸 딱 하는데 그 기분이 그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뭐 물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분을 제가 41년 인생에 처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왜? 물을 걸었으니까. 하늘을 날았으니까. 이거는 느껴봐야 됩니다. 서핑은 이거다. 바다가 들린다는 얘기는 이거다. 아, 설명해도 모르실 거야. 예,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이해 못하잖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사장님! 네! 멈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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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야. 야. 오빠. 진짜 오빠. 와, 진짜 대박이야. 야, 오빠 진짜 멋있어. 이거 한 여행 가야 돼? 열심히 봐. 아드레날린이 막. 멋진 분이야. 야, 이거. 진짜 이게 더 이거 되게 길게. 오늘의 베스트 라인. 냥냥. 오빠 홍철 오빠. 홍철이는 근데 진짜 아까 발바닥이 거의 땅 걷는 사람처럼. 맞아. 되게 안정적. 맞아. 여기서 보면 외국인이야. 진짜 멋있어. 만났으니까 앞수하고 나왔어. 아 이거. 와 홍철이 형. 와. 예.
장난 아닌데. 예. 대단하네.